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영옥 작가님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입니다. 빨강머리 애니 밝음의 아이콘이잖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빨강머리 애니를 추억하면서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힐링 에세이집입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19세기와 21세기 연애의 공통점. 마릴라가 연애할 뻔한 남자가 길버트의 아버지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놀랐다. 연이어 든 생각. 마릴라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았을까? 사랑했지만 헤어진 남자와 같은 마을에 평생을 산다는 건 고역 아닌가.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옛날 여자와 남자가 제외해 다시 연애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부쩍 많아진 전 여친과 전 남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달라진 조건과 무관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2009년 구글의 수장이었던 에릭 슈미트는 기억에 대한 기념비적인 말을 남겼다. 당신한테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일이 있다면 애초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애니 살던 시대의 과거와 지금의 과거는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남긴 흔적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걸 안다. 사람들의 과거를 지워주는 회사가 호황이지만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실종 상태에 살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입학하듯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과거에는 동창회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과거와 연결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더 이상 과거를 과거로 놔두지 않는다. 소셜 네트워크는 과거의 사람들이란 말을 시대착오적으로 만들었다. 졸업을 하고도 지구 어디에 살든 심지어 헤어져서도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애잔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새로운 심파의 플롯으로나 등장하게 될 것이다. 몇 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의 누구와도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말이다. 스토킹이란 말은 음란한 범죄의 냄새를 풍긴다기보다 일상어에 근접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세상에 산다는 건 일정 정도 타인의 삶을 훔쳐보거나 그것에 개입하는 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우편함에서 편지를 몰래 꺼내보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이메일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당했다는 하소연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생활 침해가 일반화된 세상에 살게 된 셈이다.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의 과거의 남자친구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뜨는 일은 일상 다반사다. 애니, 만약 길버트와 연애하다가 헤어졌다면 그녀는 길버트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건너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시절의 연애란 어떤 면에선 21세기의 연애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과거의 사랑을 우연치 않게
현재에서도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길버트는 앤 앞에 계속 출몰했을 것이다. 마릴라의 옛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앤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반복되었을 것이다. 눈을 뜨면 인공지능, 소셜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난다. 앱 시대를 넘어 이제 챗봇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세상의 변화 속도에 현기증이 난다. 이처럼 카오스적인 세상에서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헤어져도 헤어지지 않는 상태,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는 사람들, 만나도 만나지 않은 상태, 카페나 식당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중인 연인들, 연결되어 있지만 늘 외로움을 느끼는 21세기 사람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인간관계의 혼재된 양상을 관찰한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이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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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를. 그리고 어느 날 내 SNS에 갑자기 뜬 전 남자친구 아이들의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기묘한 감정일 것이다. 우프다는 말은 아마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신조어가 아닐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첫사랑은 이상적인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베란다에 꽃을 키우지 않는 집에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일명 화초법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의 말투는 그가 가진 선의와 다르게 다소 독재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홀딱 빼앗긴 상태라 그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는 기계공학과 학생이었지만 몇 년 후 한의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가물거리는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가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황토와 나무로 한의원을 짓고 자연 친화적인 진료를 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 걸 시시콜콜 어떻게 하냐고? KBS 인간극장을 보고 알았다.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온 얘 그 덥수룩한 수염을 보고 나는 그 남자가 헨리 데이비스로 내지는 스콘 이어링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첫사랑이었다. 그때 나는 남자의 콧수염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다. 사표를 내면 남자들은 왜 수염을 기르는가? 이것이 기사의 부제였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뒤덮으며 중구난방 뻗쳐있는 그의 덥수룩한 수염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루밍하고 있었다. 야근에 찌든 날 맥주에 치킨 뒷다리를 뜯다가 그런 식으로 첫사랑의 소식을 보게 된다는 건 깊은 회한을 불러일으킨다. 중요한 건 채식과 단식, 자연식을 고집하는 그의 생활 태도로 보아하니 그와의 사랑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나는 오래전에 아웃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쩐 타락한 도시인, 즉석밥과 김이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일 아주 보통의 직장인. 여보, 함께 별을 보아요. 하지만 그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자동차 지붕 위에 담요를 깔 때 나는 감사했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가 아직 별을 헤아리는 남자라는 게 다행스러웠다. 그것은 20년 전 누구도 보지 못한 한 남자의 반짝거리는 한때를 지켜봤던 내 청춘과도 맞닿아 있었다. 첫사랑과 이별한 후 나는 남자들을 연달아 만났다.
그건 아무래도 차인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방어책이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한 친구는 내게 줄기차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나로서도 거절할 명분이 딱히 없었다. 첫사랑 실패 후 내가 얻은 교훈은 한 가지였다. 나는 한번 가졌던 마음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마음 먹는 게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을 거두는 것에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가령 첫사랑 실패 후 내 데이트란 이런 식이었다. 첫사랑에 비해 그는 키가 너무 크고 첫사랑과 비교해 그는 너무 현실적이며 첫사랑에 비해 그는 너무 적극적이다. 키가 크고 현실적이며 적극적이란 건 어떤 여자들에겐 틀림없는 장점이 될 만한 요소인데도 나는 그 남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야박하게 굴었다. 무엇보다 누구누구에 비하여라는 망령에 시달리는 여자의 연애가 제대로 될 리도 없었다. 그 시절의 나는 남자에 관해서라면 냉혹해지는데 거침이 없었다. 나는 누구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쿨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을 고백한 남자 앞에서 영화 카페 누아르의 정유미가 했던 말 비슷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거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쿨하게 거리감을 유지하자 상처받는 일은 적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레 살아서 내 삶이 더 풍성해졌나? 그건 데이트지 연애가 아니었다. 그런 게 사랑 비슷한 것일 리도 없었다. 싫다고 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만약 사랑의 외로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을 뺀다면 그게 여전히 사랑일 수 있을까? 첫사랑이 너무 잘 살면 배가 아프다. 하지만 첫사랑이 너무 못 살면 가슴이 아프다. 배 아프면 먹을 약이라도 있지만 가슴 아픈데 장사 없다. 첫사랑, 당신이 잘 살아서 다행이다. 침묵의 기술. 난 말 많은 N이 좋았다. 수다쟁이 N. 사과나무 길 대신 N이 자신의 단어로 만든 기쁨의 하얀 길 같은 말들을 사랑했다. 말없이 차분해진 N의 변화가 그래서 서글펐다. 나만의 N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바닐라 시럽 대신 감기약을 잘못 넣고 한 치의 의심 없이 친구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는 N을 말이다. 그때의 N이 그리운 건 영원이란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의 서정시대 또한 끝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N이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두는 건 그녀에게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조다. N은 이제 침묵이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화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란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막스 피카르트가 침묵의 세계에서 말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제3자가 듣기 마련이며 그 제3자가 바로 침묵이다 라는 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앤의 말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쩐지 쓸쓸한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는 것은 매혹적이다. 어른은 자신의 상상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실로 맞이할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외롭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아이가 아닌 어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들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잘 쓰인 소설처럼 만들고 싶었다. 물론 삶 자체가 소설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덕분에 한 가지는 실현시켰다.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된 것이다. 과정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 몸서리 처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던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소설 쓰기는 언제나 내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명랑한 노동이다. 나는 이제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예상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N에게 이런 정도의 말은 해줘도 될 것 같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깊다. 쓸쓸한 마음이 든다는 건 고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독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랑 또한 알게 될 것이란 점에서 그건 정말이지 좋은 일이라는 것. 어른의 시간. 앤이 앨런 부인에게 입시 합격 발표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할 때 이 우아한 목사 부인이 하는 말들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혹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니라 좋았다. 그녀의 조언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란 점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다. 가령 합격 여부가 신문에 났는지 확인하러 우체국에 가는 걸 그만두는 건 어때? 같은 충고가 그렇다.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되지 않는 지름길 중 하나가 앨런 부인처럼 권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잡지사 편집장 출신의 선배와 편집장 승진 직전, 회사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린 후배 한 명과 꼰대를 주제로 얘기했다. 내가 반성하는 건 이런 거야. 가령 인터뷰 기사를 써서 나한테 가져온 기자에게 내가 데스크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지. 도입부에 이런 문장 쓴 건 혹시 네가 이만큼 안다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그 후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니라고 막 대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거야. 숨기고 싶은 마음을 내가 너무 대놓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젠 그런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선배들도 그랬겠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기자든 편집자든 카피라이터든 텍스트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읽고 쓰다 보면 행간의 느낌들을 잘 읽게 된다. 그런 전문가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 왜 그를 그렇게 장황하겠어? 인용꾼은 왜 이렇게 많아? 네 생각이 없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나 역시 잡지사에 계속 있으면서 운 좋게 승진의 편집장이 됐다면 후배들께나 괴롭히는 상사가 됐을지도 모른다. 좋게 말해 전문성이지만 나쁘게 말해 결벽증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고 맡겨야 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좋은 관리자나 좋은 부모의 특징은 역설적이게도 대부분 덜 참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나 균형을 바라보면서 꼭 나서야 할 곳에만 나서는 중용의 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잘못할 길이 빤히 보이는데도 눌러 참으며 다시 되돌아오길 기다려주는 게 보통 일인가.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실수에서 배우고
그 실수가 혹독할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옥상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떠들어봐야 떨어져 본 사람만이 그 높이를 몸에 새기는 것이다.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 얘기하다가 우리는 갑자기 고해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많은 글에서 이 나이쯤 되고 보니 같은 말을 남발했다는 걸 알게 됐다. 잘 나이 드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니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충고는 그것을 청한 사람에게만 하자. 나이 운운하면서 섣불리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지 말자. 조언을 한 뒤에는 그냥 잊자. 충고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이다. 말하는 것보다 점점 듣는 즐거움을 깨닫자. 옛말 틀린 거 없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하느니.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변한다. 해피해피 브레드라는 영화를 봤다. 도시 생활에 지친 부부가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홋카이도로 내려가 화덕에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는 카페 겸 호스텔을 차리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해피해피하게 맞이한다는 얘기다. 실연당한 도쿄 여자, 이혼한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여자아이, 아이를 지진으로 잃은 노부부의 이야기 등 영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내 마음을 끈 건 노부부의 얘기였다. 평생 빵이라고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던 아내 때문에 미안하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라고 요청하는 할아버지. 폭설이 쏟아지는 눈길을 차로 달려 간신히 쌀을 빌리러 갔던 남편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아내에게 이 노부부를 잘 관찰하라고 신신당부한다. 오래전 어린 딸을 지진으로 잃었던 할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픈 아내마저 홀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청혼한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카페의 여주인이 탁자 위에 구워놓은 따뜻한 빵을 아내가 맛있게 뜯어먹는 걸 보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 사람이 평생 먹지 않던 빵을 먹는 걸 보고 나는 부끄럽지만 깨달았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변하는 거구나.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란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 사람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변하는 거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변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말보단 변해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평생 밥만 먹던 할머니가 죽기 몇 달 전 빵을 맛보면서 아, 빵이 참 맛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는 참 좋았다. 변했다는 건 뭔가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얘기일 거다. 발음이 괴상한 외국어 배우기를 시도하고 낯선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보는 것 말이다. 한평생 손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없던 한 친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뜨개질을 배우다가 스웨터나 원피스 한 벌을 뜰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하는 친구로 남았다.
한 번도 살아있는 것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길가에서 우는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생명과 동거한 후배도 있다. 물론 낯선 시도들 때문에 자신에게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아무리 공부해도 자신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 도전하고 시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실패가 많은 삶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풍성한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 애는 짱구처럼 툭 붉어졌던 이마가 반듯해지고 주근깨가 사라지고 키가 훌쩍 자라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한다. 하지만 외모만 변한 게 아니다. 수다스럽던 성격이 차분해진 건 그저 시간이 흘러서라기보다 애니 퀸학원 입시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며 생긴 인내와 집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튜 아저씨를 도와 거친 농사일을 돕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모임을 조직해 자신의 상상력을 연극으로 실현시켜 보는 일. 덕분에 강물에 빠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훗날 그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강물에 빠져 생쥐꼴이 된 그녀를 구해주는 건 미래의 연인이자 남편인 길버트 프라이스니까.